저희 탱크는 20만 킬로를 때 세계 최대 용량을 가진 탱크로서 현재 공정도 6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탱크 규격을 말씀드리면 지름이 86.4m이고 높이가 52.7m로서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20만 킬로리터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탱크 하나를 건설하려면 60억 원의 기술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기술로 세계 LNG 저장 탱크가 세워지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원가 절감 부분에서 약 2,800억 원 정도의 원가 절감을 이룩하였고 수입 대체 부분에서는 약 4,500억 원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국내에서의 지상 탱크 건설 실적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무수의 건설 회사와 가스공사가 컨소시엄 형성에서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태국 라이옹. 방콕에서 타이마을 따라 200km를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다. 오래전부터 태국 사람들에게 이곳은 야자수와 푸른 그늘이 아름다운 휴양지로 황금의 도시라 불렸다. 이 황금 도시가 태국의 에너지 역사를 새롭게 쓰는 현장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곳은 PTT LNG사. 태국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태국전력공사다. 지난 2008년 1월, PTT LNG가 발주한 태국 최초의 LNG 인수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 컨소시엄 기업들이 따냈다. 그 규모만 5억 4천만 불. เราพิจารณาข้อมูล 2 ส่วนด้วยกันก็คือส่วนทางเทคนิคกับส่วนทางคอมเมอร์เชียลซึ่งทางเทคนิคเองเนี่ยทางบริษัท GS ซึ่งเขามากับบริษัทโคแก๊สเนี่ยเราก็เชื่อว่าเขาสามารถที่จะทำงานให้เราได้และข้อมูลที่เขานำเสนอก็ผ่านข้อมูลทางเทคนิคประกอบกับโคแก๊สเองเนี่ยมีเทอร์มินอลเป็นของตัวเองอยู่แล้ว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นี่ยเราก็เชื่อว่าเขาสามารถที่จะโอเปเรตแล้วก็ออกแบบในส่วนของ ตัวเทอร์มินอลให้เราได้ส่วนข้อมูล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เสนอทางการเงินเนี่ยก็อยู่ในเกณฑ์ที่รับได้สมเหตุสมผลกับมูลค่าโปรเจกต์อันนี้ไลยอง ชินเอ서 동남쪽으로 50km 떨어진 맙타풋 산업단지. 이곳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다. 바로 여기에 태국의 미래 에너지 가스전인 LNG 터미널이 건설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2008년 2월에 첫 삽을 뜬 PTT LNG 터미널 공사. 액화천연가스 16만 킬로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 두 대와 연 5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 중이다. 태국 최초의 LNG 인수기지 건설 사업이지만 우리에게는 한국 업체가 최초로 해외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공사다. 우리 프로젝트 공정률은 설계 93%, 구매 94%, 공사는 프로세스 설비 81%, 탱크 86%, 해양 설비 89%가 완공돼서 전체 공사 공정률 85%를 달성하였고 꼬박 3년, 점차 공사 현장은 LNG 터미널의 위용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이곳 PTT LNG 터미널 건설이야말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 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네, 지금 뒤쪽에 보시고 계시는 설비는 기화용 해수펌프인데요. 이 기화용 해수펌프에서 나오는 토출 라인을 갖다 지금 연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화형 해수펌프는 ORV 쪽에서 LNG를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해수를 공급하는 장치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3개가 설치될 예정이고 각 기당 용량은 시간당 40 입방미터로서 토탈 3만 입방미터의 송출 유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배관은 92인치 배관 헤드 배관을 통해서 송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28도씨를 웃도는 열대기후의 태국. 태국의 어떤 기후 여건이 상시 따뜻하고 또 수요처도 산업용과 발전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별도 피크 설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수식 기화기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 초저온의 LNG를 기체 상태로 바꾸는 해수식 기화기. 무엇보다 바닷물이 LNG 튜브에 골고루 분사되지 않으면 튜브가 휘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의 이물질을 없애는 정화기가 꼭 필요하다. 현재 이곳에 설치되는 기화기는 연간 5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처리하게 된다. 태국에서 이만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탱크의 상부, 마무리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LNG 저장 탱크의 내부, 9% 니켈강으로 된 벽면은 용접을 마친 상태다. 탱크 천정에 달린 굴렁쇠 모양의 스프레이 링. 처음 저장 탱크에 LNG가 유입될 때는 스프레이 링을 통해서 LNG를 천천히 분사하면서 탱크 내부를 냉각시킨다. 그러다 탱크 내부 온도가 섭씨 영하 150도로 내려가고 50cm 정도로 탱크에 LNG가 차오르면 이 하역 배관을 통해서 LNG를 채우게 된다. 이것은 레벨 게이지로 LNG의 밀도, 온도 레벨을 측정한다. 이제 2월 말이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기존의 LNG 저장 탱크를 건설하던 기간보다 반년이나 단축됐다. 공기는 동급 용량의 경우 한국에서는 약 45개월 내지 46개월 정도의 공기를 갖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40개월에 마치도록